박승희 선수 집에 나와 있는데 어머니 만나볼게요. 어머니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관왕이에요. 네, 이관왕. 어떠세요? 너무 좋죠. 예.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4년 전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. 네, 4년 전에 생각나죠. 근데 그 개주에서 너무 많이 울었고 또 천미 씨가 끝나고 인터뷰하면서 언니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서 너무 많이 울었는데 네. 또 하필 그 두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더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박승희 선수와 통화하셨어요 혹시? 네, 통화는 안 하고 운자로만 잘했다고 아직, 했는데 아마 지금 즐기고 있나 봐요. 답이 없네요. 네. 그리고 이게 옆에 사진 하나 보이는데요. 아, 네. 박승희 선수 어릴 때 사진이에요? 네. 와, 어디 봐요. 이 친구죠? 네. 오, 이쁘네. 네. 이때 금메달 두 개 딸 줄 알았을까요? 몰랐죠. 줄 알았을까요? 아, 좋대요. 몰랐어요. 재치도 많으시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그 어제 응원하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아버님이 드디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. 아버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아침 눈물이 좀 마르셨네요. 예, 매달 봐요. 감사하죠. 아, 그랬어요. 어떤 눈물이셨어요? 뭐 안타까움이라 할까요? 4년 전 생각도 좀 나고 다시 또 4년 보내면서 제대로 해줬는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좀 났던 것 같아요. 예, 그래도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. 그 500m 때 두 번 넘어진 게 전화위 위복이 좀 된 걸까요? 글쎄요. 뭐 애 오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전화위 복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. 가지고 싶었던 금메달이었는데 결국 뭐 마지막으로 들어가면서 동메달을 받긴 받았는데 많이 가지고 싶어 했었던 거거든요. 개인메달. 네.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 좀 해주고 싶으세요? 그러니까 와서 편하게 쉬라고. 저도 그 얼마나 힘들었어요. 네. 그동안 뭐 잠도 설쳐가면서 자고 싶은 잠도 못 자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갔으니까. 맞아요. 그쵸. 예. 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싶어요. 어머니는요? 오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전에 세계선수권을 먼저 뛰어야 되니까. 아, 어머님께서는 다 그 다음에 쉬자. 너무 잘했어. 화이팅. 집밥 해주신다면서요. 집밥 해줘야죠. 알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. 네. 자, 박승희 선수 이관왕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집밥 맛있게 드세요. 지금까지 LTE.